네. 제가 방송한 적 있죠. 있습니다. 2021년에 방송을 했었어요. 바로 요 썸네일로 네, 8월 31일 날 가세현의 김용호와 함께 4타차였습니다. 4타차가 되게 오래됐네요. 2021년부터 진행을 했었네요. 어때 오래됐죠? 되게 오래됐었네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저의 4타차를 그렇게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이 계시지 않아서. 아니야, 그래도 핫타차가 덕이필씨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슈퍼챗도 가끔 들어오고. 아, 그렇습니까? 인정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그때 얘기했었던 야, 그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축구가 1시간 반 남았는데 지금 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세 분. 아, 우리 지금 감사하긴 한데 이세분 누구실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세 분. 궁금합니다. 축구가 축구를 시작하는데 준비하지 않으시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 네,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말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펼친 엘리자베스 홈즈가 그 사람이죠. 피한 방울로 그 사람의 모든 걸알수 있다 했던 사람. 예. 네, 손끝에 있는 피한 방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을 알 수가 미리 다 있어요. 알수 있다. 거의 뭐 SF 영화처럼. 그런데 그런 기계를 발명해 냈었다고 했었던. 근데 이게 사기였다. 사기. 근데 이 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있죠. 제가 방송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이네? 2015년이에요, 이게. 네. 2015년에 조 바이든이 네. 그 테라노스를, 지금 테라노스거든요, 이 요거는. 회사. 테라노스를 찾아서 이제 그 경유한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옛날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처럼. 황우석 박사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홍주의 나이는 19살. 29살이야? 아니, 이거는 좀 지난 지난 거고? 때고, 홍주가 미국 나이로 19살 때, 이미. 미국의 메디컬 스타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테라노스. 테라노스. 테라노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몇 방울만 하면은 각종 질병들을 다할수 있는 할 거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기를 개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어요. 그 사람 DNA 같은 거 조사해가지고, 영화가 아닌가?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언제 암에 걸릴지, 이런 것들을 다 맞아요. 조사하는 것도 지금 있어. 이 암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그피한 방울로. 피몇 방울이죠? 한 방울은 아니고요. 채취한 몇 방울인데 그걸 250여 개의 질병을 알수알 있다? 수가 있죠. 그래서 홍주가 이 일에 전념하겠다고 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을 자퇴를 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고, 그리고 항상 검정 목폴라를 입었어요. 마치 스티븐 잡스. 잡스를 연상케 하는. 연상케 하는. 똑같은 옷을 입는. 저도 한동안 사물이 할때 검은색 옷만 입었었는데, 일부러. 맞아요. 근데 하다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래도 집념이 필요해, 집념이. 맞아요. 게다가 이 당시에 여성이 그 스타트업 창업자가 많지 많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흔치 않았을 때 미국도 많지 않았나 나왔고, 보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금발도 금발. 흔치 않죠. 금발의 하얀 얼굴에 이제 그 19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창업을 하니까 엄청나게 주목을 주어 받았어요. 받았겠네요. 그리고 무려 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1,270억 원, 오. 그러니까 9억 4,500만 달러를 1조가 투자를 넘는. 받았어요. 대단하네. 투자를 받았어. 대박. 대단하지 않아요? 뭐, 누가 사람 아이에 이제 5천만 원만 투자해 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라든지, 네. 폭스사.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월마트를 운영하는 그 월튼 패밀리, 그 투자자 명단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정계 인사들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그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본 거네, 진짜로. 그렇죠. 저 앉아있는 꼬라서 대단하네요. 역시 대단하죠. 외국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런 게 크게 크게 시세가 그건 아니에요. 없으니까. 아, 이런 자세가? 그치. 그래도 그래도 좀, 참 우리가 볼 때는 낯설죠, 좀. 무례하네요. 굉장히. 무례하다기보다는 좀 낯설지. 아, 낯설어요? 전임 대통령이기도 하고, 아니, 전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다리를. 나이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저렇게 되게 또이 다리를 꼬더라도 거만한 자세. 좀 이렇게 얌전히 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뭐야, 이거. 진짜 굉장히 좀 껄렁껄렁하게 다리 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다리를 꼴 수 있었던 게 그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그때 뭐 전설적인 외교관 아시죠? 누구요? 헨리 키신저. 아 그런 말 하지 마. 자꾸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 앞에 뭐 전설적인 이런 말 쓰는데 헨리 키신저가 그,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짜증나요 좀. 네, 저희가 네. 항상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꾸 뻔하게 언론에서 뻔하게 말하는 수식어를 쓰지 마. 아 그래요? 악마 같은 헨리 키신저. 네. 네, 국무 그리고 또 그 전 국무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그리고 홈즈의 은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체니 로버트슨 스탠퍼드 대의 화학공학과 교수. 아 스탠퍼드 대 화학공학과 교수. 예. 체닝 로버슨. 체닝 로버슨. 아, 예. 로버트슨. 로버트슨. 아, 로버슨이 아니고 로버트슨. 네, 네. 오 지금 12명. 3명에서 12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테라노스 연구실에 방문을 했고 그들이 네. 그리고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리고 친분을 쌓고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하, 이때만 해도 미국에 진짜 천재가 나왔구나 예, 했겠네. 그렇죠. 전 세계를 예. 또 엄청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 혈액 질병 진단 기술이 사기에 가깝다라는 내부 고발 내부 고발이 나왔군요. 있었습니다. 사기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탐사 보도한 사람들도 그렇고 기계를 발명해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실제로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그 혈액 검사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완전히 그 테라노스가 2016년부터 그 진행했던 모든 연구 있잖아요. 그게 무효 처분이 되고. 아, 무효 처분. 네. 2018년에는 네. 검찰이 홈즈와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했군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0으로 떨어졌어요. 아, 아예 0으로? 네. 그 완전 그냥 청산 절차를 밟았죠. 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이게 지난번 내용이었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홈즈의 재판에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4명밖에 못 들어가. 네, 재판 연방 법원의 재판에 네. 참여하기 네. 위해서는 34명의 자리만 있는데 줄을 저 끝까지. 아니 왜 이렇게 재판에 관심이 많아 시민들이? 엄청 홈즈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홈즈 자체한테 관심이 네. 많구나. 새벽 2시부터 줄을 서는 야, 기이한 광경이 특이하네. 펼쳐졌다는 거죠. 이게 뭐 홈즈의 인기는 아니잖아. 홈즈가 너무 좋아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홈즈의 팬들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관심이 사람들한테 많다. 관심이 있었다는 그 이슈가. 그리고 너무 그런 건 뭐였냐면 그때 홈즈의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재판을 보러 방청석 끝에 앉아있다가 네. 정체가 탄로 나서 네. 네.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아 홈즈의 시아버지도 앉은 거구나. 네, 방청석 이혼은 안 했나 보죠? 네.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걱정을 하나 보네. 이게 네. 왜 웃어 이거 지금 왜 네. 웃어. 시아버지가 며느리 걱정해서 탐색한 걸 웃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있다가 이제 나갔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어쨌든 사람들이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저분이 홈즈의 시아버지다. 네. 시아버지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하여튼 보러 오셨다가 이제 가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홈즈. 근데 옆에 계신 분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엄마였죠. 그러게요. 많이 비슷한 느낌이. 똑같이 생기셨는데. 눈매가 비슷하고. 네.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예, 확실한 하여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홈즈가 지금 법원에 출석을 했고.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네, 출석하는 산호세 모습. 산호세 연방법원. 네. 네. 근데 이제 배심원들이 사실 3명이 있었는데 네. 3번 교체됐대요. 왜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3명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3번 교체. 아, 3번? 네. 왜냐면 한 명은 나는 도저히 이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 아니, 왜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정치 재판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사기에 대한 재판인데 왜 부담스러워하지? 그리고 재판 중에 어떤 배심원은 그 스토크로라는 그런 낱말 퍼즐 하는 게 있나 봐요. 네. 그거 하다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쓸데없는 짓 했고 한 명은 내가 홈즈가 감옥에 가는 거를 참아 볼 수가 없다. 아 그래요? 네. 완전 팬심이네. 팬심. 네, 네, 네. 엄청나게 그 좀 그렇다고 하면서 못하겠다 했어요. 아 우리 걸어서님이 버기프 라이브 유튜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만세! 사물이 유튜브에 안 들어오시고 버기표 라이브로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네. 징역 11년 3개월 네, 선고가 됐어요. 원래는 그 배심원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한 게 아니고 법원이 선고한 거예요? 선고했어요. 네, 네, 네. 캘리포니아 세네제이 연방법원이 지난 18일
제가 원래 이거 19일 여기 네. 뉴스를 원래 20일 날 사타차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지금이 이제 12월 2일이잖아요. 벌써 한참 지났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네. 왜냐 아무도 몰라. 국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그래요? 이거 사람들 모르지 어떻게 알아? 네. 잘. 하여튼 법정 최고형이 20년형이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큰 이슈인가 봐, 그렇죠? 네. 아 실수를. 아 어쨌든 실수라고. 그냥 여기 그냥 들어가 계시죠. 계세요. 네, 계시죠. 예. 걸어서님 그냥 더 깊이 라이브에 계실 수 있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요. 네, 하여튼 뭐 원래 검찰은 미국 검찰은 15년을 했고 8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했었다고 검찰은 하더라고요. 15형을 네. 구형했는데 네. 법원에서 11년이 선고했구나. 네, 11년을 했는데 원래 선고 공판 있을 때 그 홈즈가 최대 징역을 받을 수 있다.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그런데 예상 외로 이제 많이 줄어든 그렇구나. 상태죠. 네.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났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 대해서 네. 예, 후속 그런데 후속 중요한 방송. 게 뭐냐면은 뭡니까? 예.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아 갑자기 홈즈. 홈즈의 주변인들이 요새 넷플릭스에 에놀라 홈즈 2가 개봉했는데. 근데 에놀라 홈즈가 개봉이 됐는데 네. 홈즈를 주제로 영화도 만들어줘요. 이 홈즈를 주제로?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만들어질 만하지. 홈즈를 주제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 찾으면서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놀라 홈즈하고 요 홈즈는 관계가 없습니다. 에놀라 홈즈는 엘리자베스 홈즈랑 관계가 없어요. 엘리자베스 홈즈, 에놀라 홈즈는 그 탐정 홈즈의 동생, 셜록 홈즈의 동생. 예. 실제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소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실제거든요. 그치, 엘리자베스 홈즈는 엘리자베스 홈즈 제가 이제 이거 찾다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영화가 제작이 되는데 그 영화 제작에 나온 배우 누구 것 같아요? 닮은 이미지? 기네스 펠트로? 아니에요. 아닙니까? 잠깐만 나이대가 비슷해야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저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 사람 아니에요? 헝거. 네. 진짜? 로페즈? 아,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지금 안 나네. 그럼 누구죠? 네. 이 헝거게임의 주인공 누구지? 옆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네. 있더라고요. 네. 어울리네. 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할지는 모르겠고? 네, 사진을 봤어. 같이 네. 이제 나온 오케이. 사진을. 오케이. 네, 근데 어쨌든 영화는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까? 네, 아직 안 끝났는데, 왜냐면, 이 홈즈가 한 말이 있거든요. 아, 한 말 있어요? 네. 둘째 아이를 벤츠로 법정으로 하거든요. 첫 번째 아이를 작년에 낳았나? 그리고 네. 두 번째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아, 지금 임신 상태예요? 네, 임신 상태에서 이제 나왔는데 법정에선 홈즈가 한 말 있어. 뭐요? 나는 테라노스를 사랑했대. 그리고 내 인생의 작품이었고 그리고 나는 내 실패에 지금 망연자실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작품이었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사기를 쳤는데도. 그래서 내가 조금 대단한 사람이다. 뭘 대단해.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이... 자기 회사 사랑하고 그래. 누가 자기 회사 들사랑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런 거지. 기계 만들지도 않았는데 기계 만들었다고 했고 막 이런 이랬는데 어떻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술술 하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가지고. 아 제니퍼 로페즈. 로페즈가 아니고 제니퍼 뭐지? 로렌스, 제니퍼 로렌스 아닌가? 몰라요. 예, 하여간 여러분, 우리 네. 걸사님이 제니퍼까지는 하셨는데 제니퍼 로렌스 같은데 아무래도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하여간 첫 번째 이슈는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홈즈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은 후속 이야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엘리자베스 홈즈는 자기가 만들었던 이 회사를 사기를 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거 실패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내가 내 사업에 실패한 거다. 그런데 검찰 측은 뭐라고 했냐면 실패한 게 아니고 이 거짓에 눈이 멀었다고. 그럼요. 뻔뻔하네.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뭐 네. 사랑하고 웃기고 있어. 네. 진짜로 우리 또 걸어서님 말씀하시는데 코바나 콘텐츠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네. 하여간 너 특정인을 대항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네요. 자, 첫 번째 이슈 끝났고요.